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0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9라운드 저희 또 프리뷰 지난번에 했던 9라운드 프리뷰 사이즈가 저희 50% 또 두렵죠 100% 아주 기적의 수학자예요 네. 최근에 또 댓글에 또 누나 나 죽어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응급실 버전이 나왔습니다. 뭐죠? 어떤 거냐면 또 블루스타님께서 이 콘텐츠는 옆에 의료진이 대기하거나 아니면 또 응급실 앞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숨 넘어간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아 저는 또 이제 정현 씨의 윙크의 숨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저희 랩핑의 숨이 넘어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가 좀 협소한 관계로 구급함을 비치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오늘도 시간 준비되어 있죠? 네, 아 5분이에요. 5분 프리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울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대 인천의 맞대결이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6승 2무 1패 9라운드 리그 선부 전북과의 대결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네, 인천은 지난 라운드 서울과의 경인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 울산이 22번 승리, 13번의 무승부, 13번의 인천이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4번 승리, 무승부 3번, 인천이 3승 총 33골이 터졌습니다. 울산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10번 승리, 무승부 7번, 인천이 8번 승리했고요. 꽤 인천의 승리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그리고 인천의 승리가 없었습니다. 울산은 우승에 도전하지만 전북에 패하면서 조금 고민이 깊어졌고요. 인천은 이만석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유상철 명예감독의 현장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혁계의 픽은 데이터로 보나 양팀의 스쿼드로 보나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인 윤빛가람 선수입니다. 네, 저도 울산의 승리 인천의 두터운 수비를 깰 때는 세트피스죠. 불트위스 선수의 머리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강원대 부산의 경기 살펴볼게요. 네, 강원대 부산의 맞대결이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3승 2무 4패의 강원, 지난 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 패하면서 현재 3연패 중에 있습니다. 부산은 1승 5무 3패인데요. 성남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통산 전적 강원이 2승 무승부 6번, 부산이 8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강원이 1번 승리, 무승부 3번, 부산이 6번 승리, 총 22골에 터졌습니다. 강원 홈 경기 상대 전적은 강원이 2승 무승부 3번, 부산이 4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3연패의 강원, 그리고 3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부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혁계의 픽은 김병수 감독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강원의 승리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선수는 아주 개근상을 받고 있는 선수죠. 미드필더 한구경 선수입니다. 저는 부산의 승리 부산의 든든한 백이 있죠. 도스톤백 선수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네, 이번에는 슈퍼매치입니다. 수원 대 서울의 맞대결 정현스턴입니다. 네, 수원은 상주전에서 패배하면서 올 시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서울은 어렵게 인천에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세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통산전적 수원이 32번 승리, 무승부 23번, 서울이 34번 승리했고요. 네.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수원은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 4번, 서울이 6번 승리했습니다. 수원 홈경기 상대전적은 수원이 20번 승리, 무승부 8번, 서울이 14번 승리했고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수원은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서울이 2번 승리했습니다. 예전 슈퍼매치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그래도 K리그 전통의 라이벌답게 재밌는 경기 예상되고요. 저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왜죠? 왜냐면 제가 서울과 수원의 ACL 장내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본의 노예예요. 아, 네. 둘 다 화이팅! 아주 좋습니다. 네. 최근 10경기 지난 시즌 상대전적에는 승리가 없지만 홈경기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요즘 수원 팬들을 흐뭇하게 하는 고승범 선수입니다. 이어서 상주와 전북의 경기 살펴볼게요. 상주 대 전북의 맞대결이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상주는 5승 2무 3패 3위고요. 3연승에 상주 현재 리그 3위에서 이번 시즌 강등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은 8승 1패 울산을 잡으면서 리그 선두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 상주가 1승 무승부 4번 전북이 15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상주가 1번 승리 무승부 1번 전북이 8번 승리 32골이 터졌습니다. 상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상주는 승리 없고 무승부 5번 전북이 5번 승리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 승리 없고요. 전북이 3번 승리 3경기 또한 상주는 한 골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패필관 감독의 지휘 아래 무르는 상주의 경기력 꾸역승을 기록하다 울산에 완승을 하면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두 전북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혁혜의 감으로는 이번 경기가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데요. 혁혜의 픽 전 무승부 펩태환 감독의 전술이 기대됩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요 친정팀을 상대하는 권경원 선수입니다. 아 리그 선두 전북입니다. 아, 전북의 승리 예상하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지난 경기 멋진 골을 보여준 쿠니모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남대 포항의 맞대결 이번에 정현스턴입니다. 네, 성남은 지난 라운드 부산과 1대1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요. 포항은 광주와의 경기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하면서 수비 불안이 있기는 했지만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통산전적 성남이 33번 승리 무승부 33번
포항이 57번 승리했고요. 그렇죠. 최근 10경기 성남 2승 무승부 1번 포항이 7번 포항이 우세합니다. 네. 하지만 홈경기 상대 전적 성남 25승 무승부 10번 포항이 25 박빙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이 1승 포항이 2승입니다. 퐁당퐁당 경기력의 포항이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포항의 경기력 그리고 승리가 필요한 성남의 재밌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데이터의 우위를 보이는 포항이 승리할 것 같은데 주목해야 할 선수는 힘들 때 웃어보자 인류 챔커. 아 이거 나요? 전 이 경기 무승부 픽하겠습니다. 포항의 거센 공격을 막을 글로리김 김영광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자, 광주와 대구의 경기. 그렇습니다. 광주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통산전적 광주가 5번 승리 무승부 5번 대구 4승 광주가 우세하고요. 최근 10경기의 전적 또한 광주가 3번 승리 무승 3번 대구 4 4승 총 21골에 도였습니다. 또 하지만 광주 홈경기 상대전적 광주가 4번 승리 무승부 2번 대구 1번 승리했고 지난 상대전적 없습니다. 2연패에 빠진 광주 2연승이 대구의 맞대결. 최근 KB가 제일 핫한 팀은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물타오르네. 대구의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대구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구성의 골키퍼입니다. 제 생각에도 대구의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파야 대구의 아이돌 정승원 선수입니다. 야, 근데 마지막 거는 거의 발음이 거의 다 뭉개졌습니다. 아, 네. 네.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씻다가 보니까는 아, 저의 또 랩핑 실이 좀 늘었다는 제 또 지인들의 랩을 좋아하는 제 지인들의 제보가 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 지인이 정우린? 아, 모르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번 시즌 끝나면 저희가 랩 음원 함께 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팀명은 뭐 현이와 혁이, 현이와 혁이 네. 뭐 너무 옛날스럽게 네. 레트로로 다른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